스트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빼빼로 데이처럼 깻잎데이를 이제 제정을 해가지고 아, 그날 가서 해주는 거 그날에는 아니야 헤어질지 마치 고민되는 커플 그럼 깻잎을 가운데 두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야 엉덩이에 그렇게 집착하면 살지 않잖아 과엉덩 우엉덩 이렇게 하지 않잖아 가슴을 짝짝이로 이름을 붙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만다라 그게 끊어져 있지가 않잖아 그냥 그 사이에 무언가가 있지만 야 너 왼쪽 엉덩이가 예쁘다 이러지 너 왼쪽이 저린데?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뭔가 할 얘기가 많이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본인의 그 역량에 따라. 아, 역량. 아, 내가 말빨이 부족했던 거? 어, 그래서 난 이거 들으면서 엉덩이 실명비까지 생각을 했어. 막 예를 들어, 이제 새 여친이랑 했는데 섹스를 하잖아? 근데 혀가 거의 막, 거의 용오름에서 자라도스가 막 한 마리가 지나가. 그러면 좀. 그냥 질문, 키스는 잘해. 키스 막 환상적이었어. 근데 이제 그 이후가 최악이었어. 미안, 너의 혀놀림은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어. 미안. 토론을 굉장히 즐겨하는 엔티브로서 이제 토론에 열심히 한번 임해보겠습니다. 어떤 설득과 근거에도 뜻을 굽히지 않는 강경파 입장을 가겠습니다. 파워 유교걸로서 저의 의견을 강경하게 피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 때는 이런 거 없었다. 유수종입니다. 근데 키스를 했다면 거기에 모자이크를 좀 해줘야겠지. 아 재미를 위해서 도덕적 양심을 버리는 거야? 괜찮아. 내 도덕적 양심이 아니야 그거. 친구의 도덕적 양심이야. 이게 내로남불이야. 어, 내가 하면 로맨스. 만나다가 만심이 센 사람이 생겨 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다가 근데 얼굴을 가리면 눈 빼고 이렇게